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저희 직업으로 저희 무당이라는 신의 제자길을 가는 그 끼는 분명히 일반 사람하고 틀려요. 근데 촉이 좋고 신기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. 그건 촉, 우리는 느낌 이런 경우도 있죠. 신기가 있다.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자제가인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말을 해. 근데 그게 정확한 진단은 빙의가 돼도 신기가 있고 상가집 가서 허주라고 그래. 그러니까 안 좋은 잡기들. 내가 맥이 깨끗할수록 들어오기 쉬우니까 그 맥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잠시 잠깐 머무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잡기가 허주가 점은 진짜 잘 봐. 내가 유난히 촉이 좋다. 바다나 산이나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돌탑 같은 게 있죠. 거기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빌잖아요. 네. 보통 분들 네. 등산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빌자. 절대 하지 마세요. 특히 산 같은 경우는 잡기들이 되게 많아요. 얘가 나 빈다. 얘한테 가서 그거 들어주는 척하면서 내가 지부질까? 내 몸에 집을 져요. 절대 하면 안 돼. 그럼 그 신기라는 게 더 발동이 되겠지. 근데 그게 옳은 신기냐? 아니거든. 신의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점지되어 있어요. 그럼 이 허주라고 하죠. 이런 좀 잡기들. 이런 잡기와 아니면 진짜로 이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오늘 신령님과의 그런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건 맥을 잡아요. 인간의 맥과 신의 맥과 본인의 맥을 이렇게 조상의 맥을 잡는데 세 군데를 잡는데 틀려요. 그 맥이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다. 이 사는 조상에서 그렇다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내 집에 짓고 있는 잡기다 허주다 판단이 되죠. 잘못해서 그럼 이 신기가 좀 유독 뛰어났는데 정말 허주가 내 집을 지어버리면은 그때는 진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저희를 찾아오세요. 네.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그러면 진짜 허주가 너무 강하게 집을 짓고 있으면 이 전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 눈을 못 봐요. 눈을 피해요. 왜? 집어내잖아요. 네. 보잖아요. 네. 그때 무섭기 때문에 저희 눈을 못 봐요.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하면 저희가 순서대로 빙의 치료라든가 테마를 하죠. 그 요즘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즘 되게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느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. 비일비재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. 저도 많은 제자를 두고 있지만 선생님들 역할이죠. 역할. 그 신의 부모님, 신의 선생님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안 가도 자정시키고 전자천도하고 허준지 신인지 구별을 잘해서 가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신은 정말 하늘에서 낸 자손이라고 그래요. 제자라고 하고 근데 정말 내 욕심에 이 길을 간다. 그리고 어떤 선생님 만났는데 나는 제자, 신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. 네, 그럼 받겠죠. 하지만 본이 강한 의지가 중요해요. 또 하나의 공판을 잘 받으셔야 돼요. 자기가 느낀 본인들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옳은 파타이가 생각을 하신다면 옳은 길을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